이번에는 휴이온의 신형판 타블렛 R 시리즈 제품 군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RTP 700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하고 타블렛 본체에 큼직합니다. 자, 그리고 펜, 타블렛 거치대, 자, 그리고 USB 케이블, 모바일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OTG 젠더 구성품이 이렇게 간결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필압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압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구별하는 척도는 저는 가장 약하게 그은 선을 썼을 때 선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만 봅니다. 이게 잘 나오면은 전부 다 날렵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그냥 걸치고 긋는다라는 느낌으로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펜선이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이시나요? 굉장히 연하지만, 얇고 연하지만 분명하게 펜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거의 힘을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냥 걸치고 있는 상태로 약간 내려놓는 듯한 느낌으로만 긋고 있어요. 그래서 필압이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느낌으로 정말 연한 선, 정말 얇은 선을 요 정도까지 구현을 해줘요. 그냥 엄지랑 중지로 걸친 상태에서만 선을 그어도 봐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작업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살살 그려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느낌에 익숙해지신 분들께서 타블렛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민감도가 정말 좋지 않은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일정 이상의 힘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피로가 훨씬 빨리 누적이 될 거고 그러면 오래 작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막 굉장히 뻐근하다거나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게 잘 나오는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힘을 줘도 원하는 느낌의 선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거의 수작업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뽑아냈는데 이걸 약간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선 굉장히 날카롭고요, 빠지는 선도 굉장히 얄쌍하게 잘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타블렛은 들어가는 선이 굉장히 얇고 빠지는 선은 약간 뭉툭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 타블렛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선이 훨씬 뾰족하기는 하지만 마무리 선도 굉장히 뾰족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느낌은 KD200이랑 필압의 느낌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크기만 커졌다 뿐인데 요 정도까지 어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 만큼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0대랑 500대에 비해서. 그래서 하지만 필기감은 그래도 플라스틱을 조금씩 조금씩 긁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300대랑 500대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원고 작업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을 때는 플라스틱을 약간씩 툭툭 건드리는 듯한 느낌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정말 미세하게 있어서 KD200이랑 나중에는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의 수준까지 일사천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단점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타블렛을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블렛을 쓰면서 가장 처음 느껴졌던 게 사용하기 편하다. 이거는 진짜 사용하기가 편했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필압 테스트를 할 때 정말 약하게 눌렀을 때에도 그래서 정말 가볍게 손을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만 비교를 해보자면 KD200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펜의 성능이 좋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려지는 우레의 모습은 발이랑
미룸해보다도 조금 더 작게 그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뒤쪽에 밀려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더 작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타블렛이 크다 보니까 평소에 작업하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움직임을 하더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 손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형 타블렛 크기 정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펜을 요만큼 움직이면은 선이 이만큼 그려진다라는 계산이 딱 서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손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중형 타블렛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중형 타블렛을 만약에 쓰다가 대형 타블렛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소형 타블렛 쓰다가 대형 타블렛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내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었던 선보다 한 절반 혹은 뭐 한 절반 가까이 정도로 짧게 그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선을 그으면서 익숙해지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또 넓고 길쭉하고 시원시원한 선을 그어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팔의 움직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매력있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상 이 타블렛을 사용을 하면 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은 타블렛을 사용할 때보다 확실하게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액정 타블렛만큼 내가 그리는 만큼 직관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데까지는 조금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판형 타블렛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판형 타블렛에 익숙해지기가 힘들었었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 타블렛을 사용을 하시면은 더 빠르게 판형 타블렛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블렛 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타블렛은 크기가 정말 큽니다. 가로 34cm에 세로가 21cm입니다. 이거는 뭐 약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웬만한 넓은 책상이 아니라면은 이 타블렛을 놓았을 때 자리 차지를 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꽤 커요. 그래서 만약에 액정 타블렛을 사용을 하시면서 서브 타블렛으로 성능 괜찮은 타블렛을 구입한다라고 생각해서 요 타블렛을 구입을 하시면은 타블렛이 너무 커서 이걸 어디에 놔야 되지? 요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타블렛은 서브 타블렛보다는 메인 타블렛으로 훨씬 더 용도가 적합한 것 같고요. 작은 책상이나 물건이 많이 올려져 있는 책상에는 웬만해서는 두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만약에 16인치 액정 타블렛을 대체해서 이 타블렛을 책상에다가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크기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타블렛 성능 자체는 KD200과 맞먹을 정도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블렛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초보자분들이라고 해도 이 타블렛으로 시작을 하면은 판타블렛에 더 빨리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긴 선을 그어야 할 때는 팔의 움직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블렛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작은 책상에서는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